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케팅부터 했어요. 역마케팅. 제품을 그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제품의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격을 좀 높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인위적으로 판매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이윤이 좀 남아, 더.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이 얘기한 중에 한정판도 마찬가지예요. 한정판 같은 경우 뭐예요? 아예 가격을 높여버려. 고급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분만 사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야. 무조건 이 가격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고 우리한테 출혈이 좀 있다 하면 방법을 여러 가지 쓸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케팅이요. 이럴 땐꼭 이거 써야 돼요. 이런 법 없어요. 우리 투자한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만큼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관계,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역마케팅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중요해요. 손님들하고 고객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마케팅 전략이나 수단들이 나오는 거야, 방식들이. 그쵸? 마케팅 믹스, 아까 믹스 하면요, 기억 안 나시면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커피 믹스 생각하세요. 커피 믹스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 믹스는 커피를 먹기 위한, 마시기 위한 하나의 재료들이지만 마케팅 믹스는 뭐야? 상품을 잘 판매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믹스들을 다 어떻게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들을, 유닛들을.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보덴이 이런 믹스를 제시는 했어. 근데 일반화는 메카시에 의해서예요. 요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쵸? 보덴이 일반화 시켰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전략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반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업으로 보면 돈 많이 들여서 그만큼 반응 나오면 이거는 그냥 똔똔이야. 그렇잖아요. 돈 조금 들여서 좋은 반응 나오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통제 가능 변수를 통제 불가능 변수로 최적화해서 뭐 하는 거야? 혼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믹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믹스를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제품을 내놓는 데는요, 굉장한 여러 가지 이해 단체와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 자원, 투자금 많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걸 잘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야 돼. 믹스된 단위들을. 그쵸?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카시가 보면 아까 말한 제가 얘기했어요.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 가능한 변수와 잘 혼합시키고 잘 조절을 해야 돼. 프로덕트 나왔어요. 프라이스 나왔어요. 이거 완전 기본 상식이에요. 그쵸? 플레이스 나왔어요. 프로모션. 이거 너무 상식이라 문제도 안 나와. 사실 요새. 그런데 예, 경영학 배울 적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밑에 깔고 가는 믹스들이에요. 커피 믹스로 보면 이게 하나에 하나는 커피야. 하나는 프림이야. 하나는 설탕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풀 통제 불가능한 거 거기에 이제 피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5P고 통제 불가능한 요소는 뭐야? 수요. 그쵸? 수요는 내가 어떻게 조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갑자기 손님들이 안 와버려서 내 의지에 내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통구조, 비마케팅 비용. 비마케팅 비용이면 마케팅 비용은 아닌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돈으로는 어떻게 못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택배를 보냈어. 회사에서. 그랬는데 빨리 저기 시간에 닿아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야. 못 보내서 못 받았어. 그럼 그것도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 비용, 여러 가지 비용.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면은 그것도 다뭐 재무제표에 들어가요. 그거는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사고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서 택배가 안 가서 여기서 뭐 이런 거못 적는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통제 불가능한 요소예요. 그리고 하워드 나오고 붐스와 비트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관광 마케팅 믹스라고 다시 적어놨어요. 마케팅 믹스가 있고 관광에 다시 적용을 한 거야. 관광 상품에 막 저기 상품적 요소, 관광에 뭐 있어? 가격적 요소,
관광의 촉진적 요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품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을 생산할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먹히지도 않는 상품만 아주 그냥 많이 만들어 놔봤자 어때요? 쓰이지를 않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요새 뜨는 데가 어디야? 관광지로서 서울 시내에서 이태원도 갑자기 많이 가시고 계시잖아요. 홍대. 그런데 저쪽에 무슨 다른 대학으로 가는 거야. 상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그리 크진 않아. 그래서 무형의 상품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은 어때요?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건지. 그렇잖아요. 경쟁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원가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원가도 물론 중요한데 경쟁사가 얼마에 내놓는 것도 중요하죠. 손님들이요. 특히 상품가는 왜 이렇게 짠지 몰라. 1, 2만 원에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그래요. 다만 몇천 원에 쿠폰 5% 하나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은 어떻게 할 건지, 촉진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있잖아. 새 상품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벤트를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유통망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저기에서 여기 새로 나오니까 이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상품들도 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판매를. 그리고 패키징 뭐야? 완전히 제일 중요하죠. 패키징. 숙박, 항공, 관광 매력물 등의 상업 보완적인 요소들을 취합하여 패키지화할 때 가치가 높아. 제가 한번 그 관광의 특징 볼 적에 이랬어요. 관광 상품은요, 특히 하나씩 단위로 하면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닛으로 가치를 하나하나씩 할 적에는요, 비용도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아주 이익이 크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합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텔도 뭐야? 에어텔 기억나시죠? 에어텔 뭐예요? 항공 숙박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항공만 있으면 싸질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숙박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걸요, 보세요. 일반 그냥 개인이 내가 항공도 따로 하고 유럽을 가는데 숙박도 따로 할래 봐. 돈이 어마무시해요. 천만 원도 더 들어야 돼. 그렇잖아. 근데 숙박도 한꺼번에 여행사에서 다 해줘. 묶어갖고 에어텔로. 그러면요, 적어도 한 달 유럽 갔다 오면 몇백만 원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꽁꽁이 하려봐. 안 되죠. 패키징도 마찬가지예요. 취합해서 패키지와 할 적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은 뭐야? 여러 가지 관광 코스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추가적으로 기획된 행사나 이벤트 이런 거 특히 중요하죠.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뭐예요? 옵셔널. 그래서 우리 외국 여행 가시면 옵션 하잖아요. 완전 이런 말로. 그게 사실은 옵션이란 말 안 써요. 영어로 하면 형용사를 옵셔널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부가가치 요소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주 상품이 있잖아. 주 상품 계약한 대로 그건 하는데 또 자유시간에 또 이걸 하고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어때? 옵션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핑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베큐 뭐 이런 거 무슨 어디 이거 다 옵션이에요. 그냥 사실은 옵셔널이죠. 옵셔널 투어 저기 상품이죠. 그러니까 아 지금 보면 옵셔널도 있어. 그거는 다양한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안 해도 걸리는 건 없어. 왜냐면 계약상으로 옵셔널은 옵셔널일 뿐이니까 부수적인 거야. 그리고 종사원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패키징,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통역 안내사 되시면요. 여러 상품들을 다 파트너하고 같이 해야 돼. 잘 지내셔야 돼요. 숙박업자들, 여행업자들, 또 누구 있어? 심지어 전세버스 기사님, 회사, 무슨 사진 하시는 분 다 파트너십 해야 돼요. 그리고 종사원들 중요하죠. 이게 다 관광 마케팅 믹스예요. 커피 믹스 할 적에 하나만 빠져도 맛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믹스에서 하나만 어긋나도요, 굉장히 난감해질 거예요. 다음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믹스 기억하시면서 관광 마케팅 믹스가 뭐였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로버트 로터본의 4C가 나와요. 사실은요, 요새는요, P보다요, C를 더 많이 해요. C. 그래서 일반 마케팅에서도 C 많이 얘기해요. 뭐야,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통의 뭐야.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사회적 화두 아니에요? 소통이 부재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C라고 해서 커스터머 밸류가 있어요. 고객 가치, 고객 비용 뭐야? 커스터머 코스트야. 코스트는 비용이잖아요. 편리성 뭐야? 컨비니언스.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마케팅 할 적에 P보다는 C를 더 많이 쳐줘요. 왜냐면 이제는 제품을 어떻게 소통해서 판매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물론 그 제품 자체의 가치가 중요해.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사도록 설득하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고객의 시각에서 이런 게 중요해 해서 네 개의 C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는 완전히 기본이야. 이제 C의 시대가 왔어. 그렇죠? 그리고 관광 마케팅의 기초 보면 관광 마케팅의 정의, 관광 조직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관광객 욕구를 촉촉시키기 위한 각종 마케팅 수단을 어떻게 해요? 강구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런데 관광 마케팅은 활동만 하면 안 돼. 못 알아 그러면 MBA를 그 돈을 들여서 많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략적이어야 돼. 마케팅은요, 전략화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4학년 뭐 석사과정 보면 마지막 과정 이럴 때 보면요, 이걸 많이 써요. 이거예요. C, C. 뭐예요, 이게? 스트래티지. 전략적.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적 마케팅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케팅이 아니야. 스트래티직 해야 돼. 그래서 마케팅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스트래티직 마케팅이란 마케팅 그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이런 말 많이 써요. 전략이 뭐야? 스트래티지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관광 프로그램하고 안내사 하시는 분도 전략 잘 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손님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야 돼, 공부도. 아주 쉽게 연예인들 전략 짜서 데뷔시키잖아요. 컨셉 잡아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한테 어떤 컨셉을 부여를 할 건지를 전략을 잘 짜야 돼요. MBA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MBA에서는 상품을 거의 상품 위주로 뭐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광에선 뭐야? 관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건가 이걸 짜야 돼. 전략을 짜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 관광기구에서는 관광 마케팅 활동을 최상의 편익을 추구하는 관광 조직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관광 수요를 조사 예측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여 기업의 관광 상품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는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돼. 무조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사회 책임을 느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무슨 마케팅이야? 소시에탈 마케팅이야. 그렇죠? 사회적인 마케팅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관광사처럼 마케팅도 이렇게 발전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것만 외우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관광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수업을 듣고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지. 관광도 예전엔 완전 매스마켓 투어리즘이었어. 대중관광에다가 이제는 뭐야? 국민관광까지 왔어. 국민관광에서 이제는 뭐야? 신관광 왔어. 이제 사회적 관광, 국민관광, 복지관광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소셜이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복지야. 소셜 사실은 그냥 영어로 따지면 사회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의 형용사야. 소셜은 형용사고 소사이어티 형용사야. 사회. 그쵸? 소사이어티 막 이런 걸 많이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예 사회란 말 하시고 소사이어티 이렇게 많이 써요. 책에 보면 그걸 이제 발음으로다가 그 교재 그 책의 제목으로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소사이어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소사이어티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사이어티에서 소셜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적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온 게 소시에탈.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 아, 이제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소통도 하고.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엔요, 피밖에 없었어요. 4P, 5P 이것밖에 없다가 이제는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떠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C의 세대가 온 거야. 지금 마케팅 교재나 무슨 잡지 같은 거 보잖아요. 거의 다 C로 나가요. 이제는 마케팅 나오면 이제 C의 시대가 온 거야. 마케팅의 주체 나오죠. 관광 조직, 공조직, 사조직, 관광 기업 나오고요. 관광 마케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관광 욕구와 욕망, 이런 거다 읽어보시면 돼요. 관광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상품을 사고 관광 상품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 수요, 관광 시장, 이런 거다 수요, 시장 알고 있어요. 수요가 모여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쭉쭉쭉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요. 관광 서비스의 특징 보시면 그거 다 지우고 요거 적으세요. 그게 수정이 잘안된 부분이 프린트가 나갔는데 지금 책에는 이거 다 고쳐져 나왔거든요. 걱정 마시고 관광 서비스의 특징 보면 무형성이에요. 무형성.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형태가 없어. 관광 서비스도. 서비스 하는 것도 형태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소멸적이야. 어때요? 예. 네. 남아있지 않아. 서비스가 남아있다는 말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동시적이야. 동시성. 왜요? 동시에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버려. 이거 완전 기본이야. 여행의 기본이고, 여행 상품의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터지게, 네, 요거 지워버리세요. 164페이지 메뉴에는 관광 서비스의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야. 제품처럼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는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머리 터지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품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관광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게 심리학. 물론, 관광학에, 저기, 마케팅, 뭐, 저, MBA, 뭐, 이런 그 경영학에서도 심리 공부하죠. 소비자 심리 이런 거 하는데, 행동 공부하는데, 관광처럼 이렇게 가변적이진 않아. 거기 제품을 주로 하잖아. 우리는 너무 힘든 토픽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손님들요, 엄청나요.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손님은. 진짜, 여러분이 이제 필드에 나가시면,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반면에 또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서비스에서.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관광 기업과 관광 산업 나오죠. 기업이 있고 산업이 있어요. 관광 마케팅의 특성 여기 보면요. 관광하고 관련된 특성이 나오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무형적이야. 감성적. 어떻게, 이거 뭐야. 없는 거를 있게 만들려니까 좀 감성이 필요해. 은유적으로 막 비유하고. 그렇잖아요. 은유나 직유법에 비유법을 써. 이거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래사장이. 벨벳 실크 같은 모래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설명을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 몰디브를 간대. 근데 거기 가시면요, 모래사장 있고요, 거기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이래 상담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그러면요, 하나도 멋이 없어. 너무 멋대가리가 없잖아, 진짜로. 상품, 요새는요, 무슨 홈쇼핑 같은 데도 보면 막 설명을 그럴듯하게 해놓잖아. 우아하고, 뭐, 엘레강스하고, 이거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 많이 쓰지 않아요? 이게 뭐야? 뭐 스트 같은 거야. 누가 입었던 것 같은. 누구, 그런 거 있어요. 그 연예인을 블러 처리하고 이 사람이 입었던 옷 같은. 그게 스트가 그거예요. 그거를 왜 그걸 써놓냐면 제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 설명으로 맨날 써봤자 몰라. 근데
누가 입었는데 이런 풍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자꾸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담해야 되잖아. 상담할 적에 이거요. 그냥 모래사장에 가서 그냥 저기 타시면 돼요. 이렇게 말한 거. 모래사장이요. 말도 못하게 그냥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빛이 나고 너무너무 반짝거리고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관광 마케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유법, 비유법 많이 쓰고 이거 상담할 때 굉장히 그럼 관광 상품을 썼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딱 써놓는 거 하고 여기는 강릉의 오직헌으로 뭐 신사임당에 뭐 머무셨던 뭐 저기 10년 동안 계셨고 뭐 이런 내용을 막 써주면서 뭐 은은한 향 뭐 향기와 뭐 이런 강릉의 뭐 묘미 채취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써요. 홍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동시성, 당연히 동시적이죠. 관광 상품 마케팅도. 위험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멸성이 있어. 이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관광자가 나오면 특징이 다 소멸성이야, 거의. 계절성 있어요? 어때요? 관광 상품 계절성 너무 심하죠. 비가격 경쟁 있어요? 가격 아닌 부분도 경쟁 굉장히 심해요. 사람들이 가격 아닌 부분에도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후기를 봤어. 어떤 사람이 막 써놨어. 여기 아주 그냥 갈 데가 못 돼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그거는 가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내 만족도가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비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직관에 의해서 손님들이 이 우리 관광 상품을 구입을 한다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어떤 연예인은 그냥 싫어. 어떤 사람도 그냥 싫어도 있어. 그거는 내 직관에 의한 거지. 그쵸? 충성도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로얄티. 이 로얄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아까 관계 마케팅 있잖아요. 우리 손님들하고 관계를 잘 지속적으로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이걸 높이기 위한 거예요. 상품 충성도. 충성도가 제일 중요해. 계속 구매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때? 후기도 올려주고 입소문도 내주고 하는 거. 입소문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타사 제품과 차별성을 심어주는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크므로 여러 가지 판촉 촉진 활동이나 혜택 등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관광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로얄티. 이거 이 충성도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있죠. 로얄티 지급한다 이런 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TGI 프라이데이에서 원래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업하면 그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본사에 돈 보내야 돼요. 로열티 사용한 금액 30% 뭐 20% 상징성 있어요 없어요? 관광 상품 되게 상징적이야. 모르겠어. 만져지지도 않아. 어때? 여행은 즐거운 추억과 같은 무형의 경험이나 상상적 환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상징성이 여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지. 관광은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 제가 그랬잖아. 뽕네프 다리 별거 없어요. 아니, 파리 무슨 뽕네프 다리 뭐 가보면 이게 다리야? 뽕네프의 연인들 뭐 이런 영화도 있다시피 사람들은 막 상상하는 거야. 괜히 가보고 싶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시골 돌다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요. 뽕네프 다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어머 나 거기 가면 누구 만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나한테도 우연히 막 이러면서 누굴 만나지 않아.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혼자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상징성이 주는 그 가치가 커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왜 해외에서 프로모션을 해요? 홍보를 왜?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왜 하냐고. 이 이미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징성 높이려고. 아 저쪽 가니까 안전한데 먹거리도 좋고 거기 가면은 무슨 드라마 촬영지도 갈 수 있고 어디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드라마 찍었는데 거기 코스가 있대. 거기 가면 좋다. 이런 거 자기들끼리 괜히 상상하는 거야. 너무 즐거운 상상인 거죠. 그렇죠? 즐겁죠 진짜로. 왜냐면 그럼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여행이나 관광은요 가서보다는요 가기 전에 마음이 더 좋아. 그렇지 않아요? 막 설레고 막 준비하고 그런 들뜸 막 가면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러긴 하지만 가면은 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막 준비하고 막 혼자 상상하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더 환상이 더 즐거운 상상 같거든요.
서비스의 표준화. 관광 서비스는 표준화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행위자인 관광 동사원을 통제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광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골머리라고 했잖아요. 서비스는 우리 회사에서 요거 요거 이렇게 딱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고는 할 수 있어. 근데 직업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직업마다 달라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우리 관광 업체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턴오버. 턴오버 뭐야? 이직률. 조금 서비스 할 만하면 또 딴 데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관광에서는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턴오버. 턴오버가 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품의 관광 상품의 질이 서비스가 달라져.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는 되게 쉽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해봐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턴오버 중요해요. 그리고 가치의 설계, 규모의 경제, 비적용, 비적용, 그 다음에 높은 이직률. 아까 나왔잖아요. 높은 이직률. 왜냐면 이거예요. 남들이 즐거울 때 서비스하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주말에. 그렇잖아. 그리고 한참 놀만한, 놀고 싶은 나이도 있잖아. 힘들어요. 만족도의 지속성,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쵸? 관광 시장의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나왔어요. STP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STP. 관광 시장 세분화의 정의 보면 관광 목표 시장을 정하기 위하여 전체 시장을 각각의 여러 하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관광 기업이 집중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예, 표적을 딱 세우는 거야. 이거죠. 이거 있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30대 여자분이야. 그럼 뭘로 나눠? 연령별로 딱 잘게 잘게 나눠. 31, 32, 33 이렇게 나눠. 또 뭐? 이분의 취미. 그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분의 뭐예요? 구입 패턴. 이분은 비수기 때가 성수기 때겠다. 구입 패턴, 구입 시기. 그 다음에 무슨 관광으로 따지면 동반자, 수 이런 거. 이걸로 잘게 잘게 나누는 거야. 근데 보니까 우리의 주 타겟층은 35세더라. 그리고 가족이 있더라.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결정을 줘야 돼. 우리는 여기 있는 연령을 다 커버할 것인가? 아니면 주 고객을 커버할 것인가? 결정을 짓는 게 마케팅의 수단인 거예요. 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회사한테도, 고객한테도 정보를 주지만 회사한테도 주는 거예요. 일단 결정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공략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관광 세분화의 조건 보면 측정 가능해야 되고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세분화를 시킬 때 장점이 있나 보세요. 관광 기업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뭐예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 손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칠 적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기 학생들 정신 나라고 예를 들어요. 30대 여성이야. 어떤 남자를 좋아해.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게 우연에 의해서 잘 저분한테 어플이 되면 너무 좋아. 근데 그 어필이 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나쁘게만 안 쓰면은 왜 방법을 쓰면 좋은 거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돼. 저분이 취미가 뭐야? 남자분이라면 남자분이 어떤 여자분을 좋아해. 저분의 취미 뭐야? 저분의 친구. 친구 공략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취미, 무슨 뭐 연령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략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기업도요. 고객을 사랑하잖아요. 기업도 지금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써야 돼. 그 방법들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저 여자분은 되게 가족하고 친밀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족하고 친한 분하고 해갖고 그 친한 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만 쓰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공략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좋게 쓰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다음 페이지. 세분화 그런 기준이 뭐냔 말이야. 지리적 기준이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관광 세분화를 하려면 지리적 기준도 있고 지역으로 나눠.
인구로 나눠. 도시 규모로 나눠. 인구적으로 또 뭐 나와? 연령대로 나눠. 수입으로 나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분석적으로 여행 횟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 외래 관광객한테, 아니면 국내 관광객한테. 1년 동안 여행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 뭐예요? 다 이거 쓰려고 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한번 우리 배운 적 있죠? 라이프 스타일. 이거 뭐예요? 그 타겟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하는 거야. 우리 개론 첫 장에서 배웠어요. 첫 번, 1장에서. 라이프 스타일 뭐야? 연령. 지금 가족의 연령 주기, 생애 주기. 그쵸?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하더라. 그런 거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들은 꼭 여행을 한번 하더라. 근거리 여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카드로 쓰면 뭐가 나와요? 주유소 갔던 게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패턴이 나와요. 심리학적인 분석 나와요. 표적시장 선정해야 돼. 세분화 후 특정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집중 공략해야 돼. 그래서 표적시장을 선정을 고려할 때는 해당 기업의 물질적 인적 여부, 지원 여부, 해당 상품의 수명 주기, 서비스의 동질성, 판매 전략, 이거 다 중요해요. 특히 뭐 있어야 돼요? 수명 주기. 우리 상품에 지금 수명이 다 했나 안 했나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때? 수명 주기가 우리 상품은 벌써 올라왔어. 정점 찍고 거의 끝날 때쯤 됐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근데 거기다가 계속 자본을 투여하고 이거는 또 생각해 볼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미용 아주 쉽게 생각해서 미용실에서 어떤 기계를 들여온 거야. 근데 그거 아시죠? 한국에서 스트레이트 기 나왔을 적에 난리가 났던 거. 흑인분들의 완전 갈채 찬양받았잖아. 왜냐면 흑인분들은 머리가요, 우리 같은 직모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흑인분들이 그 흑인분들의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이 그 머리가 동글동글 말리잖아요. 그 머리가 살을 뚫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 이 머리들을 뚫고 들어간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머리가 쭉쭉 펴주는 기구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 기구가 만약에 이제는 스트레이트 기를 안 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미용실에서 스트레이트 기를 엄청 좋은 거를 사온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유행 지났어. 그런 상태에서 투자만 딥다 하면 그게 먹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상품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품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가.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쓰임새가 있는 이유가 경쟁자들이 뭐 하는지를 볼 수 있어.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만 지금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 매길 적에도 경쟁자 얘기하고 뭐 무슨 상품을 내놓을 때도 경쟁자를 봐야 하고 상품을 지금 이거를 없애야 되나?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다 경쟁자 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상품을 못 팔더라도 미래를 보면 경쟁자가 하는 거를 보면 하는 전략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야. 버리는 것보다. 그럼 또 그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쟁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기본이에요. 마케팅이나 이런 문제 나올 적에 이것도 하나의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 이거는 안 외워도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전략이야. 여러분, 필드에 가시면 이 전략 없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필드에 나가시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손님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 저기, 저번에는 저 회사, 저 행사나 안내사분은 이것도 해줬는데. 우리 조기 가는데 픽업도 해주던데. 그러지 않아요? 부터?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해주지 않은 거,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어, 계약을. 그런데 그분들은요, 알고 있어. 그런데 경쟁사에서 해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해줘. 해드려?
안 해드려? 안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버스를 또 써야 돼. 그럴 적에 무리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관계를 봐서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약에 의해서만 해요. 경쟁자가 뭐라건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면, 아, 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또 말은 못하죠, 손님이. 왜냐면 계약에서 벌써 딱 끊었으니까. 근데 속으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속으로. 내가 이제 다음에 여기 통해서 오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관계 마케팅에서 또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이익을 그렇게 반하지 않으면서 손님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거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 자격증 따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종사원 자질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포지셔닝 보세요. 이제 P로 들어와요. 아까 STP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케팅을 배울 적에는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있다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깊게 마케팅을 공부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 것도 사실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하는 거야? 타겟팅 어떻게 하는 이것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선정,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대략적인 거라도 좀 보시면 돼요. 포지셔닝 뭐야? 목표 시장의 고객들의 마음 속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마케팅의 개발을 말해. 그래서 혹시 이거 포지셔닝이라는 한 4, 5년 전, 6, 7년 전에 마케팅 교재 책 중에서요, 엄청나게 포지셔닝이란 말 많이 나왔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포지셔닝. 왜? 이거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포지셔닝 전략,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게 굉장히 화두였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포지셔닝을 시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알려주는 거였었어요. 보면 정의 나왔죠. 관광 포지셔닝 정의 나왔고, 주관적 포지셔닝은 뭐예요? 2번의 포지셔닝의 분류 보면 1번에 주관적 포지셔닝 나와요. 제품이나 상품의 주관적 속성들이 소비자에게 인지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주관적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이 돼야 돼. 그 기업 광고 있잖아. 이거 제품 광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어떤 뭐가 은연중에 그 기업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올 적에 반복하면. 그렇죠? 객관적인 뭐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이나 기능적인 면들의 객관적인 속성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반영하여 차별적인 이미지를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D항공에서 포지셔닝 시키잖아요. 광고 보셨죠? D항공에서는요, 우리 기업은 뭐 어쨌어요 이런 말 안 해요. 다른 대기업은 우리 기업은 고객의 가치,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는데 D기업은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부터 해? 어디 취향한다는 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를 취향하는데 아주 저기 고전적으로 그런 말 안 써. 여기 예를 들어서 중국 황산을 가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안 해. 처음에 뭐부터 나와? 황산을 막 보여줘. 그리고 막 무슨 막 연기가 나는 산처럼 막 영적으로 막 보이게 하면서 아 막 하면서 황산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품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세련돼졌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맨 끝에 뭐라고 해? 주 3회 운항 이런 말 많이 써요. 그건 하나 상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공회사는요, 그 항공회사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의 다 뭐야, 노선 얘기를 해. 근데 아주 좀 너무 촌스럽게 이거 노선 여기부터 어디 몇 시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막 이미지를 막 보여줘. 우리 계속 이미지 얘기했잖아요. 상상력 막 자극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그 상품을 얘기하면서 아주 세련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STP 밑에 전략 나오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다음 페이지 마케팅 기법 보면 대량 마케팅에서 이제 표적 마케팅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대량은요, 크기로 보면 어때요? 이만큼이었어. 전체 다 대량.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 표적 마케팅 가. 그러면 표적만 딱딱해. 그쵸?
근데 이제 무슨 시대의 마케팅이 온 거야? 개별적. 아까 개별 인디비주얼 마케팅 나왔었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거야. 세분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아주 최소화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 개별적 마케팅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개별 고객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문자로 날라오면 되게 좀 선뜩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잘 가는 무슨 저기 제품 샵인데 딱 그때 많이 와. 내가 가는 걸 알고 있어. 여기 업체에서는. 그때 딱 살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건 완전 개별적인 거죠. 나한테 그냥 쫙 쏘는 거야. 이게 이 불특정 다수 몇 그 연령층 이게 쏘는 게 아니고 딱 그 사람한테 누구님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 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무슨 뭐 불고기 무슨 레스토랑이야 아니 리테일 레스토랑 이 사람들한테 딱 그 시기에 무슨 기념일이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막 보여. 그거는 완전 개별적인 거잖아. 이제는 대량이 아니야. 개별적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여러분이 모르지만 카드 회사, 여러 회사는 다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다 축적이 되는 거야. 우리 기억하시죠? 이티켓 기억하시죠? 이티켓이 뭐의 약자예요? 일렉트로닉 약자예요. 그 티켓이요. 전자티켓이야. 예전에는 다 수기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만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발권하려면. 지금 어때? 그냥 종이 띡 한 장이야. 그런데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거기에 다 저장이 이미 항공사 CRS에 다 저장이 돼 있어. 우리 CRS 기억하시죠? 컴퓨터 레저베이션 시스템. 거기에 이미 다 이 사람의 패턴.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어. 이 사람이 몇 시에 탈 거야. 이 사람은 어디로 주로 많이 갔어. 언제. 이게 다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쵸? 관광 마케팅의 전략 마케팅 스트래티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략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1번 차별적 마케팅. 이거요 다 비슷비슷해요.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차별적인데 뭘 차별해? 비차별적인데 그러면 우리들요 마음속에요. 참 이것도 편견인데 차별적이고 면은 조금 편견 갖게 되지 않아요? 비차별적이면 너무 좋은 쪽으로 은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보세요. 차별적인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어 세분 시장 모두를 공략하는 거야. 다 나누어서 차별적인 마케팅 미스를 다 사용을 한대. 이럴려면 돈 되게 많이 들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타겟을 다 나눈대요. 그래서 다 타겟으로 한대. 그리고 자원도 마케팅 미스도 다 차별적으로 한대. 이러려면은 굉장한 인포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굉장한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차별적인 건 뭐야? 전체 시장이 있는데 단일 시장만, 단일 마케팅 믹스를 펼치는 거야. 그게 비차별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케팅 전략은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차별적인 무슨 대우를 받았다, 비차별적인 받았다, 이러면 막 좋고 나쁨의 문제가 있잖아. 마케팅에서는 차별, 비차별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소 마케팅 뭐야?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적재적소. 아시죠? 적재적소는 뭐야? 내가 가진 자원을 적소에 뿌리는 거야. 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기업의 목표와 소유 자원에 적합한 하나의 목표 시장에 선정해서 뭐예요? 마케팅 활동을 집중. 아까 비차별적인 것도 하나던데? 근데요, 비차별적인 것은 전체 마켓에서예요. 적소 마케팅은 하나의 목표 시장은 그냥 보는 거야. 그러면 집중적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여건상 여러 시장을 전체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뭐야? 세분화됐는데 소수 시장만 공략하는 거야. 집중적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차별적인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적재적소 보세요. 요것도 가끔 문제 나올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컨셉을 하셔.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 시장 범위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이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